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로 children은 이것을 모두 그냥 아이, 어린이 혹은 자식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children이라고 찾으면 child의 복수, 이래서 children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child의 복수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child만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이 있는 이러한 언어체계에서 아주 간편하게 될 수 있으면 중복 설명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hild, 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이것을 자녀, 자식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항상 아이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90 부모에게는 70 자녀가 여전히 아이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 영어를 하니까 이 child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child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총칭으로서 우리가 인간, 이것을 휴먼비잉이라고 하죠. 인간은 인간인데 아직 어덜트, 어른이 되지 않은, 성년자가 되지 않은 그런 인간이다. 차일드를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덜트, 어른,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숙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무르익음이 아니고 정신적인 무르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무르익음, 그것을 뜻하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덜트, 어른의 이러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어덜트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이 그냥 나이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일정한 연령에 달하게 되면 정신적인 능력도 그만큼 성장해야만 한다. 그것이 불균형하게 되면 굳이 치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자란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어 문장을 외워보기로 하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we. 누구나 알고 있죠. W-E. we. 우리는 바란다. want. W-A-N-T. 이 want라는 것도 영영사전을 보면 상당히 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want가 우리말에 원하다 하고 그첫 글자, 원자가 똑같아서 아주 쉽게 접근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면 want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영영사전은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want는 그것을, 어떤 것을 바란다 하는 그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want다. 그러면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바라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하다. 이럴 때 바란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바라지 않겠지요. 그래서 want는
나에게 지금 없는데 그것을 원한다. 이럴 때 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쉬운 말이라고 해서 쉽게 넘어가 버리면 곰곰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영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 쓰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남의 말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어차피 모국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흘려듣지 않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한국 문장으로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글도 많이 다룰 수 있지만,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상당히 오만합니다. 그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 문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보다는 훨씬 주의를 덜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한다. We want. 그 다음에 우리의 하면은 our 이렇게 되겠죠. our, our.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children, 우리 아이들. 우리는 원한다. 우리 아이들. 그러면 We want our children.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원한다는 것인가? 그 뒤에 무엇이 올 것인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두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끊임없이 물음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논리회로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알기를 원한다. 뭐뭐 하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to 다음에 동사를 붙여서 이렇게 종종 사용을 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know라고 하죠. 알기를 원한다 하면 to know. 앞에서부터 우리는 원한다. We want. 우리의 아이들에게 Our children, 알기를, to know. 여기까지 우리는 원한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기를. We want our children to know.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원한다. 우리가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알기를.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를 이라고 했으면 그 뒤에 무엇을 알기를 이런 말이 올 것이다. 분명히 그 자리에 그 말이 오지 않으면 이것은 문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영어 공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뒤에 무엇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문장이라든지 특히 언어를 통한 논리적인 두뇌 훈련을 할때 노인이 취약한 것이 아니고 어린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알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무나 뻔히 아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논리적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 도구, 학습거리라고 할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좋다 할 때, 좋은 것할때 우리는 good 이렇게 말을 하죠. good. 그 다음에 좋지 않다. 이러면 ba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good과 bad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것을 영영사전만 찾아보더라도 몇 페이지를 갈 정도로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굿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굿을 좋아하지요. 배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굿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람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우리는 굿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람직하지 않으면 배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영사전은 아주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만 봤을 때. 굿은 즐겁거나 기쁜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굿한 일을 했다. 어떤 조직에게 굿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롭다. 그 조직에게 이롭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태를 굿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죠. 배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배드하다. 그러면 그것은 즐겁지 않다. 또 해롭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영어 단어 중에 어디에서 어디로부터라고 할때 from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from, from, from. 그런데 이 from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색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것 그리고 from 나쁜 것 이렇게 쓴다면 good from bad 이렇게 되지요. 이 from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앞에 만약에 굿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물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굿이라는 것이 있고 from이 있고 뒤에 ba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통 선과 악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왜 and라고 안 쓰고 from이라고 썼을까? 그러면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겠지요. 그러면 from은 어디로부터라고 한다면 악으로부터 선으로인가? 이 부분이 참 애매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이 있고, from이 있고, 뒤의 것이 있다. 이랬을 때, 이 앞의 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문법상 그렇게 풀이가 되는데, 앞에 굿이 있고, 여기에서 점선으로 끊어준 다음에, from 다음에 bad가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쉬울 겁니다. 무슨 뜻이냐? 굿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뒤에 배드라고 하는 것이 굿에 맞는지 대보는 것이죠.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굿 프롬 배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어는 좀 그렇게 치밀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과 그것과는 다른 악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 뜻이. 물론 한국어가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는 것은 한국어가 우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뛰어난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선과 악을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선을 알고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뜻이 되는데, 이제는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죠. Good from bad. Good from bad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그냥 선과 악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기를 원한다. 선과 악을. 그 다음에, 옳은 것은 right라고 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wrong이라고 하죠. 그러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과 구분되는 옳지 않은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그 구분은 옳은 것을 두고 from을 두고 옳지 않은 것을 두면 되겠구나. 그러면 right from wrong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로 돌아갑시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원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알기를. 그러면 we want our children to know. 선과 악을. 그러면 good from bad. 그 다음에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그러면 right from wrong. 그런데 이 앞뒤 것을 연결할 때는 and를 써주지요. 그래서 선과 악, 그리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면 good from bad and right from wron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good from bad, right from wrong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중학교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참 중요한 사고체계가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사실 어른들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서 good과 bad가 있을 때, 왜 and를 안 쓰고 from을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았죠. and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똑같은 비중을 가진 것을 연결할 때 and를 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선과 악, 그리고 and,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이럴 때 and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과 악은 항상 우리가 똑같이 대비를 시키면서 and를 안 썼을까? 이것은 세상에는 선도 100만큼 중요하고 악도 100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악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1대1,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이 1이라고 했을 때, 악은 대등하게 1인 것이 아니라 숫자도 무게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은 선이라는 기준, 선이라는 저울에 이제 다뤄봐서 이것이 선에 속한다면 취할 것이고, 선이 아니면 버릴 것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은 저울이자 기준이고, 악이라는 것은 그것이 선에 속하는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평가받게 될 평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알기를 원한다. To know 선과 악. Good from bad. 그러면 아이들이 선과 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흔히 세상에서는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을 안다.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참 묘한 그 경계가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악을 알게 되면 그것은 이미 악이 아닙니까? 바로 이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배우게 되는 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Good from bad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은 bad를 몰라도 됩니다. good만 확실히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good, 선이 무엇인가를 알고 2단계는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선과 다르다는 것을 맞춰보고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두 단계를 알게 되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는 악을 알 필요가 없다. 악을 알면 이미 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뒤에 right from wrong,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도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풀이를 하면 될 겁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 옳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도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다뤄보고 대보고 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버려야 하는 것이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캐어 들어서 그것을 알려고 하면 이미 옳지 않아지는 것이지요. 이제 영어 문장을 다시 한번 외워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원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알기를. We want our children to know. 선과 악 그리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그러면 good from bad and right from wrong. 이제 전체를 한번 외워보기로 합시다. We want our children to know good from bad and right from wrong. 영어는 영국 글 또는 미국 글입니다. 말과 글은 의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도구이지요. 모든 학습이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이 시작된 이후의 모든 말을 직접 소리를 내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